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부부의 최대 위기는 배우자의 외도일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감행하지는 않죠. 모른 채눈 감아주거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거나 참고 살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몇 번까지 참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공유로 영상 추천해 주시면 더욱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은 배우자 외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칼 같은 이혼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얘기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약 2년 전, 그러니까 2017년, 탤런트 강부자가 결혼 50주년 금혼식 즈음 해서 TV에 나와 남편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 참고 기다려줬다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남자는 너무 조이면 안 된다. 난 남편이 사흘씩 나가 호텔에 어떤 여자랑 있는 걸 빤히 알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자가 누군지 알고 방송국에 와서 저녁 5시만 되면 그 여자와 사라지고도 그러는데 난이 남자하고 끝까지 살아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참았다. 이렇게 강부자는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내들이 이렇게 강부자처럼 기약도 없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남편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체 몇 번을 참고 눈 감아줘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는 미혼 남녀 748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한 번은 용서해준다는 답변이 40.5%로 가장 많이 나왔고, 남성들은 24.3%만이 아내의 외도를 한번 봐주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오, 남자들이 더 엄하게 나오네요. 전체 응답자 남성 중 43.9%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이혼할 거라고 답했고, 여성들은 36.9%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이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가 외도하면 맞바람을 피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30.7%, 여성이 21.7%로 나왔습니다. 오, 맞바람. 멋지죠? 와, 파이팅! 맞바람! 그런데 미혼자를 대상으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면 한국 사람 일반의 의식 구조를 알 수는 있겠지만 왠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결혼 생활을 1박 2일도 안 해본 사람들에게 특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 현실감 넘치는 답변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왠지 믿음이 안 가요. 하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부부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지가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아내들 100명을 대상으로 남편을 용서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했다는 대답은 18%에 그쳤고, 오히려 용서했다는 답변이 30%가 나와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앞서 미혼 여성들의 경우엔 남편의 외도를 한번 봐준다가 40.5%, 이혼한다가 36.9%로 뭐 이렇게 나왔었죠. 약간 미세하지만 한번 봐준다가 더 많았습니다.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미혼이나 기혼 여성들에게서 남편의 외도를 한번 봐준다는 답변이 이혼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같은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번엔 앞선 질문보다 좀 슬픈 답변이에요.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 52%, 절반 넘게 나왔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용서도 못하고 이혼도 안한 이분들이 내상이 제일 깊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오래도록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생하실 듯 싶어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해 주었다고 답변한 기혼 여성들은 30%였습니다.
이분들이 남편을 용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번째가 자녀의 교육과 미래입니다. 아유,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가 그동안 쌓아온 정. 세 번째가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 순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여성지 설문에 답변을 한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결혼 15년 차인 K씨는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이 부쩍 주말 출장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매도를 직감했다고 합니다. 남편 휴대폰을 보고 의심가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어린 여자가 받았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남편과 어떤 관계냐고 물었답니다. 상대편 여자 말은 1, 2주에 한 번씩 만난 지 1년이 되어간다는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아주 기가 차더랍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소송을 하자고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지만 자신은 절대로 가정을 파탄낼 생각도 없으니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 말에 부부로 살면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아까워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여성분의, 좀 젊은 여성분의 경험담입니다. 나이 36세의 가정주부 B씨는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며 귀가 시간도 늦어지는 남편의 행동이 미심쩍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때 휴대폰 문자 메시지라도 몰래 볼까 뭐 고민했지만 막상 외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과 같이 살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헤어지자니 아이들의 미래와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돼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로 마음을 정리했지만 어떤 날은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그저 남편에게 빌붙어 살아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에 너무도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습니다. 직장만 있었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는데 출산과 함께 퇴직한 게 많이 후회된다고 하네요. 이런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네요. 그 돈이 뭔지 아주 기분이 역같았을 거예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결혼 10년 차 가정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CC. 에휴, 난 학교에서 손잡고 다니는 애들 제일 싫어.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부의 시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주제라고는 아이 교육 문제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남편이 어떤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면서 귀뜸을 해주었거든요. 퇴근한 남편에게 바른 대로 말을 하며 3시간 동안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생사람 잡는 소리 한다며 딱 잡아대던 남편이 결국엔 실토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변명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이와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라서 그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나눌 이야기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충동적인 욕구를 푸느라 그랬노라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는 너무가 화가 나서 그럼 내연녀랑은 모텔 안에서 무슨 그렇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잡힌 대로 물건을 던지고 난리를 부렸답니다. 화가 나니까.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를 생각하면 참아야겠지만 언뜻 언뜻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여전히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들 때면 피가 거꾸로 끓어오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용서도 못하고 이혼도 못한 이들 부부는 아직도 관계가 냉랭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새 부부의 남편 외도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와 비슷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은 자녀 때문에, 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한두 번 용서해주고 눈 감아줍니다. 그러면 남편은 반성하고 아내 품으로 귀순해야겠죠? 그게 그나마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다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이게 아주 지랄 맞아요. 남편들은 아내가 외도를 못본채눈 감아준 것을 자신들의 외도를 용인해 준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아내가 용서해 주는 것을 보고, 오, 자신이 외도를 해도 아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옹색한 처지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회가 생기면 다시 외도를 하려고 든다는 거죠. 이제 아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딱 견적이 나왔으니까. 아무 짓도 못하는군. 용서밖에 못하는군. 자신 만만해질 겁니다. 아내의 심리와 상황을 이용하려는 그 남편들은 그렇다 치고, 아내의 용서나 뭐눈 감아주는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아내에게 부메랑이 되어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아내는 자녀를 생각하고 또 그간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너그럽게 한번 못본척눈 감아줬는데, 남편은 또 그걸 구실로 바람필 틈을 찾아가고, 또 나중에 법은 아내가 용서해준 거 아니냐 하면서 불리하게 아내에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 보셔야 돼요. 법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배우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일체의 탈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한쪽이 바람 펴라 바람 펴라 떠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의지대로 바람을 핀 거라는 거죠. 이럴 때 탈선 행위가 성립되는 겁니다.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그리고 이성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그리고 배우자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등이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유, 나술 많이 마셔서 뭐 실수했지.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냥 그것도 탈선이야. 야, 내가 애인을 따로 사귄 게 아니라, 응? 창녀랑 잔 거야. 돈 주고. 이건 외도가 아니지. 외도입니다. 외도인 거예요, 그것도. 뭐 복잡해요? 아, 쉽게 얘기해 줄게요. 다른 여자 근처만 가면 외도인 거야. 이런 부정행위가 있으면 상대편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주의해 들으세요. 하지만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있어도 이혼 청구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을 미리 동의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아, 이런 경우 있죠.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런 아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합체를 잘 못하니까 남편 보고, 응? 나가서 딴 여자랑 좀 하고 와라. 응?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전 얘기 들었습니다. 이때는 미리 동의해주고 승낙을 해준 거죠. 그두 번째 경우가 나중에 용서해준 경우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해준 다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또, 부정행위를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사유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용서를 해줄지, 이혼 청구를 할지, 이혼으로 갈지. 6개월 지난 이후에는 이혼으로 가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끝났거든.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뭐 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혼 청구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2년, 최근 2년 전에 있었던 일들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게 1분 1초, 미래를 알수 없는 거니까 바람핀 남편을 용서해준다고 해도 이걸 말로 남편에게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준다는 식으로 말로써 확인시켜주면 안 됩니다. 바람난 걸 알았다면 남편에게 아는 체 하지도 말고 계속 하는 꼴을 보면서 증거 수집을 꾸준히 차곡차곡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만나면서 법적인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나중에 반성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때 용서해준다는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셨죠? 너무 성급한 결정도 안 좋은 거예요. 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